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축구 리뷰를 하면서 최근에 축구 리뷰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TF화도 그렇고 뭐 스터디는 제품들도 각종 이 리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축구 리뷰를 하면서 제일 그 리뷰하기가 힘든 제품이 오늘 리뷰하는 이 퓨처입니다. 푸마에. 리뷰가 힘들다고 하는 거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 즉 요소를 갖고 있긴 한데 이 제품도 나름대로의 문제는 그 특징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특징이 장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퓨처지가 추구하고 있는 컨셉 이런 것들은 뭐 굉장히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한데 대신에 그러한 컨셉을 갖고 있는 제품이 실효성,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복합체로서의 어떤 사일로의 한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다 하면 그 제품을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제품과의 예를 들면 명확한 차이점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면 같은 브랜드 내에서 사일로상의 명확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어떤 특징, 그런 것들이 신었을 때 실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차이점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차별성을 갖고 있냐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울트라 제품은 이제 저희가 리뷰를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제품을 아마 라이브 때 리뷰를 한번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한 뭐 특별한 다른 리뷰가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로 요 까만색을 가지고 이제 따로 제가 리뷰를 했는데, 울트라는 그래도 좀 컨셉상으로 명확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이 스터드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경량화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뭐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어퍼 소재가 갖고 있는 특징도 비교적 다른 브랜드 제품들과 비교해서 좀 명확하다. 뭐 유사점도 있고 그 다음에 확실히 차별되는 부분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퓨처는 그 제품을 볼 때마다 어퍼도 그렇고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도 그렇고 좀 애매해요. 제 경우에는 물론 울트라도 제가 신어봤을 때 이 TFR 기준으로 보더라도 울트라 제품 자체가 다른 TFR 경쟁을 할 수 있는 제품, 예를 들면 뭐 나이키 TM4 14다 베이퍼 머큐리얼,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아슬레타다, 아니면 아식스의 C3다, 아니면 또 뭐가 있죠? 뭐 최근에 나온 여러가지 뭐 아디다스 코파 .1이다 .1 뭐 센스 제품이다, 뭐 이런 제품들과 쭉 비교를 하면 장점도 있고 소재가 주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도 있고 뭐 이제 어떤 축구든지 본인이 발에 어떤 측면에서 잘 맞아야 되는 그게 이제 기본 우선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장단점이 명확해서 이 축구화를 신어서 좋으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런데 그러한 특징이 명확한 데 비해서 퓨처는 생각보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점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퓨처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한 90%가 네이마르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이마르가 지금 이 모델을 신고 있기 때문에 네이마르 프리미엄 때문에 이 퓨처가 지금 견디고 있지만 이 제품이 과연 이 상태로 롱런할 수 있는 사일로이냐 하면 좀 애매해져요. 왜 그러냐? 우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지금 뭐 에보니트 프로가 사용이 됐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어퍼 자체로만 봐서는 이게 무슨 에보니트가 사용이 돼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뭐 이렇게 할 만한 게 없어요. 이거 자체가. 퓨처는 설명을 할 때는 여기 중간에 밴드가 들어가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전에 푸마의 퓨처 제품들 뭐 이런 데서 보였던 이 뭐죠 이게 이 끈을 폭넓게 여러 측면에서 끈의 구멍의 위치를 달리 해가면서 발에 핏시키는 그러한 기본적인 컨셉에서 중앙에 밴드를 넣어서 발목 앞쪽에 있는 발등 부분, 발등에서부터도 약간 발목 쪽으로 치우친 부분, 이 부분을 홀드성을 높이는
그런 신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퍼상으로는 일반 이게 무슨 그 에보니트라고 하지만 사실은 에보니트라고 사용되어 있는 이 인조 가죽은 뭐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라이닝도 그렇고 뭐 패딩도 울트라 마찬가지로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어퍼 소재로만 보면 뭐 이게 특별하다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는 이 퓨전 핏이라는 밴드인데 그러니까 밴드로 발을 밀착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컨셉임에도 불구하고 끈을 추가로 설치를 하질 않으면 역시 이게 그 TF하든 아니면 스토드가 있는 뭐 FGAG든 아니면 뭐 HG든 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MG든 아마 착화상에 실제적으로는 밴드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큰 의미가 없는 물론 이제 이 제품을 딱 신으면 밴드가 있기 때문에 이 퓨전핏 밴드가 발을 조준다 느낌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밴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일체형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핏은 다 똑같으니까 이 밴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특징일 수 없어요. 이 제품의 고유한. 그리고 밴드가 중간에 있다. 이것도 큰 특징일 수가 없는 게 밴드의 범위가 넓긴 하지만 나머지는 코팅 처리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밴드가 요만큼 드러나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 정도는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밴드가 지금 여기는 여기서 요만큼은 이미 코팅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자체도 이 제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그 다음에 미드솔 지금 울트라의 미드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퓨처 미드솔 이렇게 놓으면 모양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약간 굴곡을 준 형태이기도 하고 여기는 그냥 미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기본적인 소재 차이는 이렇게 만져보면 눌러서 보면 차이는 없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고무창에 그 스터드에 해당되는 돌기 부분에 디자인을 살짝 달리 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퓨처에 들어가는 요걸 뭐라 부르죠? 무슨 뭐 다이나믹 뭐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발에 외측 흔들림 그러니까 회전할 때 뭐 흔들림을 이렇게 지지성을 높여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비교적 가운데가 잘 휘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과연 그 정도의 힘을 서포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지금 이것도 이렇게 보면 오히려 여기가 더 단단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요 앞쪽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이 뒤쪽은 비교 단단한 형태. 착화상에서는 울트라가 어떠냐. 그러니까 이 퓨처는 지금 다른 TF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푸마 내부의 스타일로 비교. 그러니까 푸마 BK 로고에 그 다음에 뭐 네이마르 제품을 신고 싶냐 아니면 뭐 이 울트라는 누가 신죠 지금? 누가 뭐 그리즈만 신나? 하여간 누가 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울트라 쪽으로 신을 것이냐. 근데 왜냐 무게 차이도 지금 이 퓨처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TFI인 경우에는 지금 퓨처가 한 265g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울트라를 이렇게 되면 한 200 울트라가 240g 정도 되니까 한 20g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뭐 밴드의 크기 이런 걸 고려를 하면 사실은 무게상의 큰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럼 울트라랑 다른 점은 뭐냐. 울트라에 비하면 착화를 했을 때 발의 타이트함 정도 그러니까 그게 홀드성으로 따지면 반대로 얘기하면 더 타이트하다고 느끼는 이쪽이 홀드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로 발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컵 홀드성도 이쪽이 더 높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홀드성이 높은데 발볼이 좀 넓은 사람한테는 발볼이 너무 타이트해서 신기 어려운 제품이다. 그러면 퓨처 쪽이 더 나을 수밖에 없고 근데 신으면 울트라는 이 횡쪽 여기에 있는 볼 이쪽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으니까 길이감에서 크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퓨처는 대신 착화를 했을 때 여기 밴드 타이트한 강도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에보니트 프로의 소재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홀드성이 높거나 아니면 아주 강한 탄성을 갖고 있는 그런 소재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퓨전 핏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여서 기본적으로 착화성이 좀 더 높다. 근데 이 신어보면 그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길이감은 이게 더 살짝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뒤쪽 홀드성도 조금 더 이쪽보다는 좀 편한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그럼 두 제품이
그 동일한 브랜드에서 나온 두 가지 제품이 과연 실착을 했을 때 볼 컨트롤성에서 어떤 게 더 높으냐, 그게 이제 사실은 관건이 될 수 있는데, 발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조금 더 편하신, 울트라 쪽이 편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어떤 발의 모양에 따라서는 이 퓨처 쪽이 조금 더 편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건 착용상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스터디 있는 제품의 경우에, 여기 퓨처에, 예를 들면 제가 255를 신는다. 근데 여기가 너무 타이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너무 남는데, 만약에 타이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크게 간다. 그러면 발보로 약간 이 밴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진 대신에 길이가 확 길어져 버리니까 아예 신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요 TFI인 경우는 255인 경우에도 어쨌든 약간 크게 느껴져요. 제가 보기에는, 제 경우에는 요 정도 크기가, 요렇게 누르면 여기가 확 눌러진 정도가 되는데, 요 정도 크기가 되면 제가 실착에 들어가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크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사이즈를 250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게 되면 여기 밴드가 확 좋아지니까, 그래서 퓨처의 어떤 제품이든지, 사실은 뭐 네이마르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선수니까, 그런 선수가 신는 축구화를 한 켤레 소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냐만, 문제는 어쨌든 간에 신발을 신었을 때 길이감이나 발볼감 이런 것들이 좀 만족스럽지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밴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외 나머지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당혹감이 과거에 그 X15, 16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질 때 제가 느꼈던 거였어요. 그냥 인조가 아주 한 겹으로 달랑되어 있는데, 추가 값은 굉장히 비싸고, 신으면 발과 일체감은 없고, 뭐 길이든 발볼이든 둘 중에 하나는 어차피 안 맞아 떨어지는. 그게 이제 한동안 X를 제가 거들떠보지 않게 됐던 이유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퓨처를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조사인 푸마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네이마르를 대상으로 신기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총력을 기울여서 푸마의 새로운 스타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신발이 주는 축구화로서의 완성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밴드가 들어가서 발에 밀착을 시킨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울트라랑 비교를 했을 때 홀드성이 떨어지고, 또 길이와 발볼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 그 다음 무게감도 조금 더 나가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택하기 좀 어렵다. 대신에 울트라 푸마를 신고 싶은데, 울트라는 조금 너무 타이트한 감이 든다. 이제 그런 경우에만 이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그 경우라도 하더라도 발볼, 이 퓨전 핏 밴드가 주는 핏감과 그 다음에 길이감, 여기에 대한 그 약간의 그 차이, 괴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제품입니다. 그게 이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서 뭐 기본적으로 발볼과 발 길이를 잘 맞출 수 없는 상태라 그러면, 이 소재가 어쨌든 뭐 그런 둘 떠나서 기본적으로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이 축구화가 발에 잘 맞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볼 컨트롤성에서는 큰 이득을 얻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퓨처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분명히 푸마에 대표하는 스타일러긴 하지만 실제로는 좀 사용하기는 좀 어렵구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MG 같은 제품들이 나와서 초기 MG 스터드에 비하면 아웃솔 플레이트가 좀 유연해지고, 그 다음에 스터드 일부 조정이 됐기 때문에 발볼상의 문제, 그 다음 길이상의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면 그래도 꽤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또 이제 MG 스터드가 사실 약간 인조 구장 자체가 3세대, 4세대만 되고 하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는 스터드이긴 거는 맞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구장이 많지가 않은 게 지금 국내 현실이어서 그것도 저희가 쉽게 추천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이 퓨처와 지금 이 울트라 TF를 보면, 역시 이제 퓨처가
과연 다음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게 조금 이제 기대 반, 약간 걱정 반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컨셉, 그러니까 신발끈을 어떻게든지 그 어떤 형태, 아니면 밴드, 아니면 오퍼의 상단부를 어떻게든지 발에 잘 밀착시키고자 하는 푸마의 그런 다양한 그 노력, 그래서 이제 신발의 일체감,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니트 밴드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에 올라와 있고 해서 뭐 삭스핏이다 아니면 뭐 스노핏이다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었을 때 어떤 뚜렷한 특징을 좀 느끼기 어렵다, 장점을 구현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퓨처를 선택하기 쉽지 않은 요소인데, 그래서 이 퓨처를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지금 퓨처와 그 다음에 이 울트라의 프로케이지 두 가지 제품이 군대에서 동시에 출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어느 쪽이 착화감이 더 나은지, 어떤 쪽이 조금 더 발이 편한지 그런 것들은 조금 비교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지금 앞쪽에 있는 고무 러버의 이 저 부분, 그 다음에 솔직히 이렇게 그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신발의 라스트 부분도 끝부분 이런 처리 부분이 살짝 달라요. 이렇게 봐도. 그래서 앞코 높이도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미세한 차이가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각 개별적으로 신발을 착용을 해 보시면 약간의 착화상의 차이점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어쨌든 고려하신 분은 반드시 이 제품과 이 제품을 동시에 고려해서 푸마 제품 하나를 선택하시겠다 하면 비교를 해보시는 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퓨처는 뭐 그 스토드 있는 제품도 마찬가지고 매번 나올 때마다 사실 크게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이게 뭐 니트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시킨 제품도 아니고 밴드가 중간에 있는 거 말고는 뭐 특별한 점이 없는데, 밴드가 있는 거는 뭐 요즘 축구의 기본 대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이 축구가 높은 장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어쨌든 뭐 이제 하나를 굳이 내가 푸마 제품, 그래도 이제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볼과 길이만 잘 맞출 수 있으면 어쨌든 울트라 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착화는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홀드한 감, 타이트한 감 이런 것도 좀 덜하기 때문에, 이 휠컵도 마찬가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운동을 하신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코트화예요. 코트화라는 거는 제한된 면적에서 그 풋살 같은 거 이제 할 때 그런 작은 인도어에서 한다든지 하는 쪽에서 쓰기 용이하게 여러 가지 신발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패셔너블하죠. 그러니까 요 제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 굉장히 예뻤고, 이것도 좀 컬러가 상당히 예뻐서 이전에 나왔던 빨간색이라는 이런 것보다는 디자인상으로는 훨씬 뭐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그 축구에 민감하시다든지 뭐 그런 분들한테는 뭐 전문적으로 내가 뭐 선수급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다 뭐 그런 분들한테는 딱히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아마추어로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친구들하고 풋살 다운트져서 운동을 한다, 그런 분들 중에 조금 더 디자인 예쁘고 이런 제품 찾는다고 하면 이 제품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다. 다만 이제 이 제품이 프로케이지가 소비자 가격이 179,000원이라서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스피드 플로나 아니면 뭐 나이키 그 베이퍼 뭐 큐리얼 14의 TF 이런 제품들과 비교하더라도 가격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즈노의 보통 제품들이 한 뭐 재팬 모델 제외하면 TF나 살라가 AS가 한 16만 9천원, 15만 9천원 그 정도 선이어서 가격적인 차원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뭐 소재상으로도 마찬가지, 그런 걸 비교하더라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푸마 브랜드로 이제 TF화를 장만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뭐 이 둘 중에 제품은 꼭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낫고, 꼭 뭐 이런 퓨마가 필요 없다 그러면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뭐 미즈노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이키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이제 비교를 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처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제품들은 어쨌든 간에 디자인상에 주는 뭐 장점, 그 다음에 네이마르 프리미엄 그런 것도 있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미즈노나 또 이런 것들의 낮은 중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으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쪽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중창이 조금 미즈노보다는 더 높은 편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여러 각도로 이제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퓨처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울트라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하시고 또 이제 이런 TFR을 또 사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오래 신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래 신는 장점을 최대한 누리려고 그러면 다양한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세네 번씩 이런 거 운동하시는 분 아니시라 그러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비교 착용을 해보신 다음에 본인에 맞는 축구를 찾으시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푸마 퓨처 TF 프로 케이지에 대한 간단한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